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자치판 홈 화면에서 이렇게 윈도우라는 표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전자치판에 탑재되어 있는 OPS PC의 윈도우로 전환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다시 안드로이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좌우측에 보이시는 화살표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처음에 보셨던 안드로이드 홈 화면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. 그리고 전자치판에 OPS PC 외에 다른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현재 연결된 소스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단자 표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단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전자치판에 연결되어 있는 소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우측에 보시면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. 초록색 불빛, 회색 불빛. 초록색 불빛이 현재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고 회색 불빛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.